그때 미얀마 유재경 대사는 자신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런 외교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미얀마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베트남의 대사와 총영사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하는 정황을 현직 외교관의 신분으로 고발했던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영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직도 현직 외교관이신데, 이런 인터뷰 응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 미얀마 유재경 대사, 있자마자 사실 영사님이 생각나서 작년 11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 최순실이 베트남 대사 총영사에 인사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 개입은 순전히 최순실 일가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제보를 하셨고 그리고 JTBC 인터뷰를 하셨는데 현직 외교관 신분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어떤 언론도 보도가 없어서 우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가 그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그 외교부에서 이제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예. 확실관계 확인 이런 예. 것들을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냈고 네. 그 후에 외교부 자체 감사반이 4명이 네네.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저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따로 인터뷰 외에 따로 방문한 총영사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겸 겸사겸사 조사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건 아니군요. 있을 뻔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 막았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막으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네네 제가 정말로 제 공무원직을 걸고 아하. 강력하게 외교부에 이의제기를 하셨군요.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걸 알고 네, 막았다기보다는 항의를 하셨군요. 예, 네, 항의를 했습니다. 아하. 이 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웃으면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잊지 않고 계속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보도 이후에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현직 외교관으로서 예. 저희 내부 고발을 익명으로 하신 분들 중에 네. 사실 그 영사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네,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뉴스공장. 아 그렇군요. 뉴스공장 같은 거 JTBC 다 챙겨보시고 이제는 챙겨보셔야 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려면 저희가 1등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호치민에 있는 교민들이나 또는 뭐 일반 국민들로부터 네, 예.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 당연히 교민들이 제가 없는 자리 없는 동안도 창구에 와서 그 화이팅 하시라고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짜 전화 연결한 이유를 제가 아니 그 예. 이유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예.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이제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이 어제 보도가 본인의 작년 폭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이제 엄청난 뉴스였단 말이죠. 보셨죠? 뉴스는? 예, 저도 좀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속성이 작년에 제기했던 최순실 베트남 외교관 인사 개입하고 똑같은 속성의 사건인데 혹시 이 유재경 미얀마 대사하고 베트남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그 유재경 씨를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후임으로 아 그래요? 발령을 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니까 전대주 대사도 민간 출신에다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 근무한 적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최순실 인사로 예. 또 다시 이제 민간인 또 베트남에 관련도 없는 분을 보내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자존심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고 그래서 미얀마 대사로 가신 것으로 제가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베트남으로 왔을 뻔했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미얀마로 간 것은 최순실의 이권 때문이다. 케이타운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베트남에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베트남은 미얀마보다 더 많은 그 우리 정부 외교부 산하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어허. 베트남이 우리나라 그 무상원조 매년 몇 천만 불씩 무상원조를 주는 최대 수혜국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곳에 그 우리 정부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아마 이권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삼성전자가 수십억 불씩 투자했고 베트남 전체 수출에 거의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올인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삼성의 투자가 많은 만큼 최순실 씨가 더 얻어먹을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삼성 출신인 유재경 씨를 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ODA 사업, 그 코이카가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베트남에. 그러므로 코이카 관련해서 이제 ODA 자금이 베트남에 더 크게 굴러다니니까 예. 그 ODA 자금으로 뭘 하려고 했다면 베트남이 오히려 첫 번째 대상이 됐을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또 그 최준식 씨 조카 장수호 네, 물론이죠. 예, 예. 그 장승호 씨의 사업을 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가장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전 인사도 문제가 됐는데 후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외교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미얀마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코이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 코이카 이사장부터 이사장 인사부터 문제였다고 예. 하는 이제 국내의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코이카 이사장 외교부에 계시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이상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외교부에서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코이카 이사장의 그 이례적인 외교부 인사가 아닌 코트라 출신의 인사를 인선을 작년 5월에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예. 사실 타부처에 비해 외교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제동포재단, 그다음 코이카 이 세 개밖에 없는데요. 그 외교부 출신 대사들이 코이카 이사장으로 예. 가는 것이 거의 정례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외 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대사가 했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예, 거의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우리 해외에 있는 대사관 청원 상황과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사부처에서 이제 이사장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통솔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외교부 본부 출신 대사들이 이사장을 해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작년 5월에 임명된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이 네. 현재도 이제 이사장인데 근데 인선 관련해서 하필이면 이분이 코트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하셨다 하는 경력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은 미얀마
대사, 유재경 대사도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한 적이 있다 해서 이 네. 공통점을 보고 아 이거 이제 독일의 최순실 씨의 근거지였던 프랑크푸르트 네. 이 공통점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 네.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가 네.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지난주 일요일 날 네. 외교부 소식이 밝은 분하고 이제 밤늦게 연락을 하다가 네네 네. 유재경 대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아주 특이하게 그 김인식 이사장도 프랑크푸르트에 그렇죠. 네. 사무소장을 했고요. 네네. 유재경 주부참 대사도 삼성전기의 프랑크푸르트 그 지사장을 하셨.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프랑크푸르트 쪽에 누군가가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유통신망에 들어가서. 그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네.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누구하고요? 김인식 그 전 코이카 이사장. 아 그래요? 예. 아 유재경 예, 예. 현 그 미얀마 대사와. 예, 예. 김인식 코이카 예, 예. 이사장 두 분 다 이제 이 최순실의 ODA 사업과 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이 근무했어요? 같은 기간에? 예, 예. 같은 아. 3년간 같이 근무했고요. 아, 서로 아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독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을 그 독일에서 근무한 적 있는 상사 주전이나 대사관 직원들 예. 40명이 책을 썼는데 네. 여기에도 유재경 당시 네. 그 삼성전기 유럽 법인장하고 김인식 코트라 여기 무역 소장이 함께 책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아, 공동 저자였고 와 이거 아시는 네. 분들이 확실하네요.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그 독일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나와 한국에 와서 만든 사단법인 한독 경제인회 회원입니다. 두 분 다. 예, 예. 아, 이건 뭐, 서로 아는 사이에는 확실하네요. 예, 예. 다행히, 그런 모임이나 이런 책도 같이 집필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보시는 예, 거죠. 예, 예. 거기서 어떻게 최순실과 연결됐는가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저도, 어느 언론에 보도해 보니까는 뭐, 독일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네. 좀 협조를 받아서 뭐 비자 문제도 해결했다 그런 네. 보도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한독 경제인회는 당연히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 있고 자연스럽게 그 라인을 타고 최순실 씨가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추정도 해보신다는 거죠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미얀마 대사를 본인이 추천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미얀마에서 케이타운 사업할 때 이제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코이카 사장 이사장을 먼저 낙점했거든요. 이 코이카에 영향을 직접 끼치려고 했던 이유는 코이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이 되십니까? 사실 코이카 사업의 그 진행 과정은 해외 나와 있는 이제 코이카 사무소장들이 이제 그 주재국으로부터 사업 요청을 받아서 코이카 본부에서 결정합니다. 네. 특히 이제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당연히 네. 코이카 이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련돼서 업체도 선정에 당연히 이사장이 네. 의견을 내서 선정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이권이 그렇게 있겠는가. 물론 뭐 코이카가 이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권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현지에서 그 이런 코이카가 ODA 자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테니까 거기에 네. 어떤 이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이 베트남의 이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트남이든 혹은 뭐 아프리카에도 지금 갔다 왔으니까 아프리카 보통의 경우에 외국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자기들이 무상으로 거의 공짜로 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코이카 사무소나 네. 해외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이나 네. 그 통해서 거꾸로 그 나라 네. 해당 기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어떤 사업 업체 선정 등 네.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는 이미 처음부터 좀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업체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아, 현지의 사업을 아예 기획하고 설계해 주는데 네. 이미 이쪽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그 네. 사업이 진행될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렇죠.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일부의 제가 듣기에 일부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외국에다가 무상 원조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네. 예, 근데 그 사업 실적도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그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답답한 면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렇게 네. 하세요. 네. 물론 무상 원조를 하려고 한 거지만 여기를 네. 사업 기회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사업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외국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주고 싶은 거를 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필요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걸 주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아프리카의 푸드트럭을 지원하겠다. 이게 최순실 씨의 이제 미르재단이 세운 네. 코이카 관련 사업이에요. 아프리카 푸드트럭. 예, 예. 이게 외교부에 계신 분으로서 이 의미가 있는 소위 코이카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국에서 원하는 것을 이제 주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어느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만약에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블랙코미디인 것이죠. 거기는 무슨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래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예예. 푸드트럭이 가서 비빔밥 나눠주고 뭐 이러겠다고 그렇죠. 하는. 의료 지원해주고 항생제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그런 상황 나라에 우리가 주고 싶은 거를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완전히 블랙코미디입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대사와 총영사에 최순실 씨의 개입이 있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뉴스가 물론 사실일 거라 생각했지만 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가 연속으로 나온 마당에 예. 다시 한번 베트남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이 전내주 전 대사 박노한 총영사가 예. 어떤 식으로 최순실 씨의 이권을 지원했던 겁니까? 전대주 대사께서 이제 장승호 씨를 이제 민주정통 자문위원으로 후임 전정규 민주정통 베트남 협의회장한테 추천을 해서 네. 이제 민주정부 자문위원 유촉한 거고요. 장승호 씨는 네. 잠시만요. 모르시는 분들 혹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시호 씨, 지금 구속돼 있는 장시호 씨의 오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장승호 씨는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민청동 자문위원으로 이제 저한테 위촉하라고 민청동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거절했고요. 자격이 안 된다고.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그 한 단체들 추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절했고요. 네. 거절한 하니까 이제. 민주정통 베트남 협의회장 네. 그분이 전대주 대사랑 협의해서 어허. 이제 추천했고 추천해서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저한테 됐다고 연락이 왔고 이력서를 또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영사님이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선정해서 영사님한테 내려왔군요.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총영사관에서 작년 8월 1일 날 이제 장승호 씨의 그 유치원 네네.
유치원을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주택 부지를 샀는데 그걸 용도를 교육 유치원 할 수 있는 교육 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청원사관에서 네. 해당 베트남 호치민시 구청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변경이 됐고요. 그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나서서 사기업에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이제 당연히 그 기업들이 예, 해야 되는 일이고 예. 이제 변호사나 예.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재외공관이 하지 않고 저한테도 사실은 정성호 씨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아니고. 예. 아니 뭐 당신 땅 문제를 왜 나라가 나서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냐. 당연한 예, 예. 거절인데 그게 영사님은 거절했지만 어쨌든 결국 이제 박만 총사 결재를 받고 이제 다른 영사가 이제 다른 영사가 송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부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민주평통에 장승호 씨가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제 호치민에 한 50여 명 계신데요. 네. 각 분야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자리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호 씨가 사업을 위해서도 그런 인맥이나 관계가 좀 있고요. 역시 사업을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총영사관에 오면 당연히 총영사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의 사업에 좀 도움을 받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서 이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저기 유재경 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그 한덕경제인회 같은 경제인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최순실 씨의 그런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독일이었으면 한도경제인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민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교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영사님이 거절을 당사자여서 거절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거군요. 예예. 예. 네. 그 외교부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 총영사관에 아 총영사관에 네, 그렇죠. 협조 요청을 했고요. 네, 총영사관도 총영사관. 외교부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이제 총영사관에서 얘기하니까 네. 당연히 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말이 안 되죠 사실. 다른, 네. 예. 다른 유치원들 국제 유치원도 허가를 못 받는데 네. 이 장승호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과연 모르고 그랬을까. 만약에 뭐 멀쩡히 다른 그런 요청들도 많은데 다른 사기업들은 다 안 해주고 여기만 해준 거죠, 그죠? 예. 아 다른 기업들은 아예 요청을 안 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고 우리 재외공간에 와서 협조 요청을 하진 않죠. 예,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그걸 공관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질 않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영사관에서 예. 할 수 있는 조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요청을 했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아마도 직접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직접 아시는 일에 한해서 이제 폭로를 하신 거고요.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외교관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런 최순실 개입의 외교인사 문제가 나오면 또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서 그전까지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시면 저한테 꼭 전화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인데 JTBC에도 응하셨고 저희 인터뷰에 응하신 이유와 그리고 혹시 네. 이 기회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해외에 있다 보니 그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관심이 덜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도 느끼고 또 국민들도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을 저도 해외에 있지만 많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제가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최선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많은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공무원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어려운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인터뷰가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총 영사관의 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미얀마 유재경 대사는 자신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런 외교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미얀마가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베트남의 대사와 총영사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했다 하는 정황을 현직 외교관의 신분으로 고발했던 김재천 주 베트남 호치민 영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직도 현직 외교관이신데 이런 인터뷰 응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 미얀마 유재경 대사 있자마자 사실 영사님이 생각나서 작년 11월 중순을 기억하는데 최순실이 베트남 대사 총영사에 인사 개입을 했고 그리고 그 개입은 순전히 최순실 일가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제보를 하셨고 그리고 JTBC 인터뷰를 하셨는데 현직 외교관 신분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어떤 언론도 보도가 없어서 우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가 그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그 외교부에서 이제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 네.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인터뷰한 삼성의 투자가 많은 만큼 최순실 씨가 더 얻어먹을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삼성 출신인 유재경 씨를 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렇군요. ODA 사업, 코이카가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베트남에. 그러므로 코이카 관련해서 이제 ODA 자금이 베트남에 더 크게 굴러다니니까 예. 그 ODA 자금으로 뭘 하려고 했다면 베트남이 오히려 첫 번째 대상이 됐을 것이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 그리고 또 그 최순실 씨 조카 장수호 네, 물론이죠. 예, 예. 그 장승호 씨의 사업을 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가장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 전 인사도 문제가 됐는데 후임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외교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미얀마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코이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 코이카 이사장부터 이사장 인사부터 문제였다고 예. 하는 이제 국내의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코이카 이사장 외교부에 계시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이상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부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외교부에서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코이카 이사장의 그 이례적인 외교부 인사가 아닌 코트라 출신의 인사를 인선을 작년 5월에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예. 확실관계 확인 이런 예. 것들을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네. 인사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냈고 네. 그 후에 외교부 자체 감사반이 4명이 네네.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저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따로 인터뷰 외에 따로 방문한 총영사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겸 겸사겸사 조사를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건 아니군요. 있을 뻔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 막았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막으셨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네네 제가 정말로 제 공무원직을 걸고 아하. 강력하게 외교부에 아 이의제기를 하셨군요. 인사조치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걸 알고 네, 막았다기보다는 항의를 하셨군요. 예, 항의를 했습니다. 아하. 아, 이 정국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웃으면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없으니까 잊지 않고 계속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보도 이후에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현직 외교관으로서 예. 저희 내부 고발을 익명으로 하신 분들 중에 예. 사실 그 영사님의 그 인터뷰를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네,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뉴스공장. 아 그렇군요. 뉴스공장 같은 JTBC 다 챙겨보시군요. 이제는 챙겨보셔야 하겠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려면 저희가 1등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호치민에 있는 교민들이나 또는 뭐 일반 국민들로부터 예, 예.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당연히 교민들이 제가 없는 자리 없는 동안도 창구에 와서 그 화이팅 하시라고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받으셨군요. 예,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짜 전화 연결한 이유를 제가 아니 그 예. 이유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예.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이제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 이 어제 보도가 본인의 작년 폭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이제 엄청난 뉴스였단 말이죠. 보셨죠? 뉴스는? 예, 저도 좀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속성이 작년에 제기했던 최순실 베트남 외교관 인사 개입하고 똑같은 속성의 사건인데 혹시 이 유재경 미얀마 대사하고 베트남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유재경 씨를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후임으로 아 그래요? 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니까 네. 전대주 대사도 민간 출신에다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 근무한 적이 없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최순실 예, 인사로. 예. 또 다시 이제 민간인 또 베트남에 관련도 없는 분을 보내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자존심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았고. 그래서 미얀마 대사로 가신 것으로 제가. 아. 예. 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베트남으로 왔을 뻔 했군요. 예, 처음 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미얀마로 간 것은 최순실의 이권 때문이다, K타운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베트남에 예.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베트남은 미얀마보다 더 많은 그 우리 정부 외교부사나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허. 베트남이 우리나라 그 무상원조 매년 몇천만 불씩 무상원조를 주는 최대 수혜국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곳에 그, 우리 정부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아마 이권도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가, 수십억 불씩 투자했고, 베트남 전체 수출에 거의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올인하는 국가입니다. 아하.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